라그나로크 아시죠들? 그 이명진 화백의 만화를 원작으로다가 그 그라비티에서 2002년에 오픈한 22년차 MMORPG잖아요. 뭐 대부분 아련한 추억이지겠지만 놀랍게도 아직도 정상 영업을 합디다. 이 추억을 놓지 못하는 아재 유저들이 많다고 하는데 여튼 근데 이번에 사건이 좀 크게 터졌어요. 라그에서 게임머니는 재미거든요. 리니지의 아데나, 메이플의 메소, 디아투의 골드, 로아의 실링 골드처럼 이 아이템 거래소에서도 이 제니가 사고팔립니다. 근데 이번에 제니 산 사람들이 대량으로 계정 정지를 당했어요. 산 사람은 살아야지. 영구 정지는 아니고 현 시점에서는 일단 임시 정지 상태인데 이유는 게임 시스템을 악용한 부정 생성 재화 구입이야. 그래서 앞뒤 확인해서 그 재화 다 회수할 때까지 정지인 거지. 게임머니 현 거래는 이미 약관 위반이거늘. 당연히 영정 때려야지. 뭔 카타부터 말이 많음. 너 칼 머니 거래? 머니 거래가 약관 위반인 건 맞는데 이게 좀 생각해볼 거리라든가 재밌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 사건을 좀 소개해보려고 해요. 또 제가 스피드 제니 복사 사태. 일단 피해자들이 이 사건을 부르는 명칭이 이렇습니다. 왜 스피드냐? 제니판 사람을 스피드라고 불러서 그래요. 근데 거래소 닉이나 아이디가 스피드인 건 또 아니더라고. 제니 우수 인증 회원 스피드 거래. 이렇게 판매글 제목에 항상 스피드를 붙여서 스피드래요. 닉은 중국어를 읽은 영어 닉이라서 아무래도 중국 쪽 계정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보통 시세가 1000만 제니당 현금 5000원에 팔리고 있고 쌀먹 유저, 작업장들도 이 시세를 암묵적으로 유지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등장한 이 스피드는 시세 조카! 하고서 1000만 제니당 4900원, 4800원, 4700원 이렇게 계속 시세 무시 최저가로만 팔기 시작했다는 거지요. 시세가 계속 폭락하니까 업자들이 이 시장 교란범 스피드를 주목했겠지요. 근데 이게 가만 보니까 노가다나 매크로로 만들어낼 수 있는 제니리양이 도저히 아니거든. 이건 100% 돈복사다 싶어서 게임사인 그래비티에다가 꼰질렀어. 당사자들이 어떻게 제니 복사인 걸 확신했냐면 이 라그나로크 온라인이 워낙 오래된 밀레니엄 온라인 초창기의 할배 게임이다 보니까 누덕누덕 코드 기워넣은 스파게티 코드이기도 하고 또 요즘 관점으로는 게임상의 빈틈도 꽤 있고 그래서 몇 년 전에도 제니 복사 사태가 이미 크게 한번 터졌었대. 그때는 유동적 사태라고 불렸었는데 왜냐면 판매상 닉이 계속 바뀌어서 유동적인 거야. 전례도 있고 하니 지금 제니 복사로 강하게 추정이 되고 있는 건데 어쨌든 그래서 그라비티에선 지금 그 스피드한테 제니 산 사람들을 싹 계정 임시 정지를 때려놓은 상태란 말이죠. 그래서 피해 규모는 얼마냐? 리니지나 메이플 던파의 거대 게임 경제 때문에 100억이니 뭐 1000억이니 돈 단위에 좀 무뎌지셨을 수도 있는데 지금 피해자 단톡방에 모인 사람들만 합쳐도 총 구매액이 현금으로 무려 6천만 원이 넘습니다. 6천 한 사람이 아니요 단톡방 다 합쳐서요. 물론 톡방에 안 온 사람도 많을 테니까 실제 총 피해액은 최소 억은 된다고 봐야겠지만 린메 던로딩에 비하면 좀 소박하긴 합니다. 그죠? 그래도 80명 6천만 원이 무시할 금액인 건 결코 아니지요. 자꾸 이 리니지 때문에 우리가 무뎌져서 그런데 타 업종에서 80명 6천만 원짜리 사기 사건이면 그래도 9시 뉴스의 중간 뉴스 한 꼭지 정도는 되는 건이라고. 이게 일단 피해자들이 성토하는 대상은 셋입니다. 먼저 이 제니 복사 의심 판매상인 스피드 이 양반. 뭐 당연한 거죠. 뭐 패스하고. 다음 아이템 거래 사이트가 성토 대상이에요. 얘들이라고 뭐 복사머니인 거 알고 팔았겠냐? 만약에 중고나라에서 닌텐도 스위치 샀는데 이거 들어있었다고 중고나라가 책임져야 되느냐? 뭐 이렇게 말씀하실 분도 있을 텐데 이게 좀 다릅니다. IM 신뢰예요? 이 거래소가 신뢰도를 위해 내세웠던 게 VIP 등급한테 게임머니 샀는데 그게 해킹머니였을 경우 피해액의 200%를 보상합니다. 이런 식의 문구였거든. 그리고 이 스피드라는 놈은 거래소 VIP 등급을 달고 있었던 거고 거래소에 빡칠만 하긴 한 거예요. 이게 피해자들 입장에선. 근데 그럼 거래소한테 200% 보상 받으면 되지 않냐 하실 수 있는데 그라비티에서는 이렇게 대응했거든요. 게임 내 시스템을 악용하여 아이템 및 재화를 부당하게 취득한 계정에서 파생된 제니를 획득하셨기 때문에 게임사 입장이 이러니까 거래소 입장에서는 게임 내 시스템을 악용했다지 않느냐. 그럼 그건 인게임 버그로 만든 게임머니라는 소린데 그건 해킹이 아니지 않느냐. 무릇 해킹이라 함은 비번 탈취 등으로 타인 계정에 접속해서 돈을 빼내거나 게임사 서버에 보안을 뚫고 돈을 만들어내야 그래야 해킹이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뭐 대충 이런 식의 입장인 거겠죠 거래소는. 이건 제가 직접 변호사들한테도 확인을 받은 건데요. 이 해킹이라는 용어가 법적으로 확정돼 있는 용어는 아니래요. 그러니까 VIP 판매자 해킹머니 200% 보상 이런 문구가 정작 문제 터져서 소송 가봤자 판검사한테 인정받기가 쉽지가 않은 거지 이게. 이 해킹이란 표현이 법까지 갈 것도 없이 사회 통념적인 선에서는 어때요? 해킹머니 보상이라고 거래소에서 써붙였다면 복사머니도 포함되는 거 아닌가? 라고 여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VIP 등급
긴급 판매자가 해킹머니일 경우 200% 보상, 이라는 거래소의 홍보가 사실상 허위 과장 광고 아니냐라고 허탈해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라그나로크의 게임사 그라비티에 대한 성토가 있어요. 아니, 애동처 약관에 현금 거래는 불허한다고 돼 있으니 해킹머니건 복사머니건 산화머니건 현으로 산 제니 회수해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임시정지를 넘어서 영구정지 때려도 할 말 없는 거 아니냐 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서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신의 성실의 원칙, 줄여서 신의칙, 유명한 법 원칙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신뢰를 헛되이 하지 않도록 성의 있게 행동해야 한다, 네 권리를 남용하지 마라 라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그 섹스피어의 페니스 예상인인데요. 안토니어, 너 돈 못 갚으면 네 살 1파운드 내놔. 였는데 돈 못 갚았잖아. 그럼 진짜 네 살 1파운드 453.592g 잘라서 줘야 돼? 과다 출혈로 당연히 돼질 거 아니야. 원작에서는 살준 됐지 피준 됐냐, 살 자르면서 피 한 방울이라도 나면 안 됨 이라는 명판결로 고리대금업자로부터 안토니오가 살아나긴 합니다만, 애당초 이 명판결이 없었어도 현대법에서는 이미 신의칙 위반이랍니다. 약속 위반으로 살을 잘라달라는 것이 이미 사회보편적인 신뢰를 저버린 권리남용, 즉 갑질이라는 거지. 그리고 이건 2016년에 창녕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에요. 마음에 안 든다고 외국인 노동자한테 월급을 동전으로 줬어요. 동전 23,000개로 줬는데 그것도 바닥에 쏟아놓고 막 알아서 갖고 가라 그랬어. 동전은 돈 아니냐? 동전으로 월급 주면 안 된다는 법이냐? 난 너한테 월급 줬다 라는 생각이었겠지만 법조계의 해석은 달랐지요. 이거 신의 성실 원칙 위반이라는 거야. 이딴 식으로는 못 받겠다 라고 거절할 수 있다는 거야. 상대방의 신뢰를 헛되이 하지 않도록 성의 있게 행동해야 한다, 월급 주는 입장이라는 이 권리를 남용하지 말라 라는 건데, 이 라그나로크 건에는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아니, 템거래 사이트에 제니 판매글은 24시간 올라와 있는데 이거 사실 게임사에서 방관하고 있는 거 아니냐. 현실적으로 제니 거래 막히면 경제 무너지니까, 복귀 유저한텐 제니 순수 파밍이 힘든 밸런스다 보니까 이거 게임사가 제니 거래 알고도 묵인한 거 아니냐. 근데 시스템 허점으로 복사머니 이슈 터질 것 같으니까 거래 금지 약관을 구실 삼아서 이제 와서 유저 잘못으로 돌리려는 거 아니냐. 게임사 입장이라는 네 권리 를 남용하지 마라, 신의 성실 원칙에 어긋난다 라는 게 이 복사 제니 피해자들 입장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니들 분리할 때만 약관 원칙 들이대느냐 라는 건데, 실제로 라그 했었던 변호사 양반한테 제가 직접 자문도 받아봤는데요, 신의 칙이 위배될 가능성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유명한 법 격언이 있지요. 법학이란 판사가 망치 때릴 때까진 정답이 없는 학문이다. 수학 공식 같은 게 아니니까 해석이 다 다를 수가 있어. 이게 또 그 게임 이용자 협회 게이협 대표 이철우 변호사는 또 실제로 온도가 살짝 다르더라고요. 약관이라는 계약에 위배된 현금 거래를 한 유저들이 오히려 신의 성실에 좋친 계약 이행을 하지 않은 걸로 볼 여지가 있어서, 게임사가 그런 뭐 현금 거래 행위에 대한 조치를 한 몇 년 동안 아예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특정 유저에 대해서만 해버리면 이제 신뢰보호, 그러니까 그동안 그런 제재를 가하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믿어왔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니까 신뢰보호를 하지 못한 거 아니냐 같은 지적이 가능합니다만, 어쨌든 게임사가 발견이 되면 주기적으로 조치를 해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문제 삼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이제 와서 우리만 정지 때리느냐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왜? 어쨌든 신의칙에 위배될까 봐서 게임사들은 가끔씩이나마 게임머니 외부 거래를 제재하고 있으니까. 이득이 될 땐 방치하다가 문제가 되니까 처벌하느냐 같은 주장 이 가능하고, 다만 이제 그 주장에 대한 답이 그래 다른 사람도 다 처벌해라가 돼버린 문제가 있다. 오히려 왜 그동안 방치되어 왔느냐 하는 부분은 왜 방치를 했냐, 빨리 조치해라 라는 주장에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다. 즉 왜 지금 왜 우리만 이라고 항변해봤자 알았어 이제부터 다른 애들도 잡아주면 되는 거지 가 되는 거니까 피해 유저들의 신의식 주장이 안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결국은 이거 피해 유저 그라비티의 관계는 따져봐야 한다는 건데, 일단 뒤로 해놓고 어쨌든. 근데 그럼 꼬리를 물고 궁금해 지는 게 왜 가끔씩만 제재하고 있는지가 의문이지요. 사실 게임 거래 사이트 가보면은 뭐 쉽게 발견할 수 있는데 그걸 다 한꺼번에 일망타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완전히 발붙이지 못하게.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템 거래 사이트가 수수료를 받아먹는 게 아니 꼽지만 아이템을 팔고 나갈 수 있어야, 그러니까 투입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야 게임 자체가 흥행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 이유는 현실적으로 그게 어렵다. 왜냐하면 뭐 그 아이템 거래 사이트 특정 아이디가 적혀있지도 않을 뿐더러, 아, 그러면 일일이 경찰이 마약 거래 단속하는 것처럼 뭐 채팅해 가면서 직접 이제 거래 목전까지 와야 되는데 그런 행위를 일일이 하는 게 부담이 있다. 그러니까 쌀먹이나 템 머니 거래라는 게 유저 유입과 유지에 도움이 되기도 하고 또 현실적으로 현장 검거의 높은 난이도 때문에 단속의 가성비가 안 나온다는 건데요. 근데 그렇다고 완전 방치하면 문제 터져서 제재 필요할 때 또 이 신의칙 얘기가 나오니까 그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게임사들은 가끔씩 일부 제재를 해서 그 결과를 공지해 놓는다라는 게 이 게이협 이철우 변호사의 분석이었고요.
게임 외부 거래소를 이용해 게임 재화를 거래하는 것은 게임 경제 밸런스를 망침으로 용인할 수 없다 라는 것이 이제 이 게임사들이 외부 거래를 제재할 때 드는 주요 논거인데, 사실 이게 좀 명분이 약하긴 합니다. 제주는 곰이 넘고 돈은 딴 놈이 벌고 하는 것처럼 외부 거래소가 수수료 떼먹는 거 배알 꼴리는 건 인정하지만, 그럼 그 거래소를 게임 안으로 넣는다고 그 문제가 사라지나? 그냥 돈 들어가는 주머니만 달라지는 거 아닌가? 실제로 NFT 열풍 불었을 때요, 게임사들이 NFT 접붙여보려던 목적 중에 하나가 외부 거래소 수수료에 자기 주머니 화였고, 거래 NFT 코인을 자기네 게임사 코인으로 해버리면 되니까. 근데 뭐하러 NFT 코인씩이나 쓰느냐, 그냥 현금 오가는 거래소를 게임 안에 만들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 환전금지 게임법 때문에 절대 심이 안 나오지요. 그래서 NFT 열풍 타고 P2E, Pay to Earn, 즉 코인 쌀먹 게임 합법화 해버려다가 결국 게임법 못 뚫고 한국땅에선 시도가 거의 수그러들었던 거고요. 근데 이게 또 이 우회 시도가 완전히 끝난 게 아니더라고. 메타버스 타고서 이 코인 쌀먹 게임 우회 시도가 있을 것 같던데, 이 문체부 VS 과기부 메타버스 밥그릇 싸움 얘기는 조만간 불거질 거고요. 얘기가 좀 샜는데 다시 돌아와서, 그라비티는 지금 이 사건을 전체 공지에서는 그냥 이슈라고만 부르고 있어요. 제니 복사, 해킹 같은 표현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스피드한테 제니 구입한 유저를 임시 정지해놓고 스피드한테 제니 구입한 횟수만큼 벌점을 부과해서 플러스 며칠 계정 정지 이렇게 제재를 하고 있죠. 또 스피드한테 구입한 제니는 그라비티가 다 몰수를 하고 있는데요, 신기한 건 다른 판매상한테 구입한 제니는 안 건드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사자 유저들 입장에선 이게 되게 골 때리는 거야. 외부 거래 금지 약관 명목으로 기간 정지랑 몰수를 때리고 있는데, 근데 왜 스피드한테 산 것만 제재 대상이 되는 거지? 스피드가 판 제니가 복사 제니라서 그런 걸 거 아니야? 근데 그럼 당신들 게임 시스템에 돈 복사라는 구멍이 나 있다는 것부터 인정해야지. 그건 그냥 그 이슈로 뭉개고 넘어가면서 스피드 제니만 외부 거래라면서 제재를 때리니까 이거 지금 너무 자기들 편한 대로 운영하는 거 아니냐. 모든 제니 거래를 싹 다 제재 때려버리면, 그리고 모든 작업장 봇들 싹 다 제재 때려버리면 이미 경제 무너진 게임에서 호흡기마저 떼버리는 결과가 돼버리니까 딱 스피드 제니만 제재하고 몰수 때리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거 지금 너무 자기들 편한 대로 운영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게 지금 이번 사태 당사자 유저들 입장인 거죠. 실제로 그라비티 입장에서는 가불기이긴 해요. 약관 갖고 싹 다 제재 때리자니 게임 수명 끝날 것 같고, 스피드 제니만 핀포인트 타격하는 진짜 이유를 밝히자니 돈 복사 혹은 해킹을 인정해버리는 결과가 되고, 물론 이 제니 복사가 피셜하게 발표가 된 건 아니고 아직 추정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라비티가 그 이슈의 실체가 뭔지를 언젠가 밝힌다면 진짜 이유를 우리도 알 수 있게 되겠죠. 게임 내 시스템을 악용하여 아이템 및 재화를 부당하게 취득한 계정에서 파생된 제니라고 각각의 당사자 유저들에게 개별 대응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그건 게임 허점의 인정이 아닌 악당에게 포커스를 맞춘 표현이기도 하고, 아직 공식 전체 공지로는 이슈라고만 표현하고 있고요. 근데 정작 거래 사이트는 나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더라고요. 해킹머니라서 약속대로 200% 보상해드림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라비티의 스피드 제니 몰수당한 유저들한테 피해 제니의 100%를 보상해주고 있답니다. 현금은 아니고 마일리지 보상이고 수수료는 보상에 포함이 안 되긴 하지만, 뭐 어쨌든 뭐 피해 유저들 입장에서는 없는 것보단 낫겠죠. 이번 영상의 톤이 좀 옅은 이유는 이렇습니다. 일단 이번 건은 피해자들의 명분이 완벽하진 않다는 점. 아무리 낡은 경제 구조를 가진 게임이라고는 해도 외부 거래소 거래라는 행위가 약관상으로도 인식상으로도 공개적으로 권장할 만한 행위까지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원스트라이크 영구 정지가 아니라 라그나로크는 나름 벌점 제와 기간 정지 정도로 유도리를 뒀다는 점. 이런 이유로 좀 톤이 옅은 걸 테고요. 자, 미지근한 건이다 보니까 클로징도 미지근한데 빼먹은 얘기 털고 끝내보지요. 이 게임 돈 복사라는 게 현실로 치면 위조지폐잖아요. 근데 현실에서 위조지폐인 거 모르고 받은 슈퍼주인은 어떻게 되느냐? 변호사 양반한테 물어봤더니 이 선의 취득이라 해갖고 모르고 받은 위조지폐는 처벌을 안 한답니다. 뭐 당연하겠지. 작물인 거 모르고 당근에서 산 경우도 역시 선의 취득으로 처벌을 안 한답니다. 작물인 거 알고도 사주는 게 작물 앱이 아니요? 중죄지. 근데 작물인지 모르고 샀는데도 중범죄자 취급하는 건 확실히 이상하지. 근데 위조지폐나 작물이랑 복사 게임 머니는 좀 다른 게요. 말했듯 외부 거래소 머니 거래는 일단 약관에서 허용을 안 한다는 거. 그래서 내용을 뺐다가 변호사 잠은 아까워서 그냥 리빙 라이브 소개해봤습니다. 이상 주식백과의 김성회였습니다. 감사합니다.